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정말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가슴이 공닥공닥 하는 거 같아요. 정말 저희는 사실 요즘 정말 떠오르는 버스커들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?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네네.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기 참 부끄럽지만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또 청년들입니다. 여러분들 저희 좀 많은 이런 열정들을 알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네네. 다음 곡으로 저희가 준비한 노래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는 노래로 한 곡 정말 열심히 한번 뽑아볼까 싶습니다. 좋습니다. 다음 곡은 조용필 선생님의 여행을 떠나요라는 노래인데요. 아시는 분들께서는 꼭 같이 불러주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정말로 믿고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또 불타는 금요일 아닌가요? 금요일입니다. 네, 달려봅시다. 내일은 또 주말이니까 신나게 노시고 내일은 자빠져 주무세요. 좋습니다. 바람을 해보죠. Let's go!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들, 오늘은 여러분들의 날입니다. 네! 복 많이 받으세요! 사랑해요.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얘기가 있었어요. 네네. 해도 되나요? 가보세요. 사실 제가 지금 이 페인트통 태풍을 가지고 처음에 음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주변 반응이 야 이 공부하라고 마오 아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. 하지만 정말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저를 응원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최근에는 보고 있는데요. 네네.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음악을 제가 연주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가슴이 따뜻한 것 같아요. 와. 고맙습니다, 여러분들. 아리랑 페스티벌은 사랑입니다. 사랑입니다.